다음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합동으로 지난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안이 발표됐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그 시행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있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카페 거리, 김동연 부총리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의 안내로 일대 상가를 돌며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오찬과 함께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김 부총리는 아직 국회가 예산을 확정하기 전이지만 소상공인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안을 발표했다면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같은 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 부담을 좀 덜어드리면서 또 가능하면 좀더 많이 고용해 주시고 또 혹시 그런 임금 인상으로 그 해고라든지 이렇게 없도록 하기 위한 그 대책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해당이 되시는 사업주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그 혜택을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 풍토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근로자들한테 적게 주거나 임금을 착취하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도 없고 저희는 근로자들은 저희 식구라고 생각하고요. 또 경제 정책이 거시적으로 좋아지는 데에 대해서 저희도 희생과 책임을 다한다는 분명히 각오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담회에서 한 상인은 임대료가 오르는 바람에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이제 임대료가 부담이 되니까 그곳을 떠나고 이렇게 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두번 쫓겨난 경험이 있어요. 상인들한테 가장 제 생각에는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두 번이나 이런 거를 겪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상권 활성화로 인해서 임대료가 인상되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좀 실제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법 같은 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도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그 상한이라든지 그런 걸좀 정하고 법에서는 또좀더 구체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국회에서 예산 심의 중에 있지만은 어제도 이제 한 8시간 고생을 했습니다. 그쪽 근데 의원님들이 또이 소상공인들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더 반영을 해가지고 지원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카드 수수료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금융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추가로 또 내려드릴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협의회 계상혁 회장은 소상공인 지원의 전제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이 부담스럽다며 한 달이 아니라 3개월가량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근무자에 대해 4대 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분들 대부분이 4대 보험료를 그 알바생한테 물리지 않고 업주가 직접 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단기 근무자들이기 때문에 그 4대 보험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해요. 뭐 4대 보험을 내라 그러면 뭐 그만두기도 하고 뭐 부모님이 찾아와서 항의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업주들이 다 내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가 만약 고용보험을 들어서 정부 지원을 받으면 4대 보험이나 연동이 돼서 4대 보험 폭탄이라 그러는데 그걸 맞으면 받는 것보다 내는 게더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고려해 주셔서 한 3개월 정도 유예를 도서하시든가 고용보험을 들고 3개월 들면 사대보험이 납부가 되게 이게 아니라 전부 다 들게 한다 그러면 이게 대로 소상공인을 위한 게 아니라 더 피해가 더클 수가 있거든요. 편의점 얘기하셨는데 가장 불공정한 곳이 편의점이라고 저는 항상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하고 간담회 수도 없이 하고 법도 내고 제가 그리고 김상조 위원장님을 가장 괴롭힌 사람이 접니다. 본사가 어느 정도 이익은 공유하고 4대 보험은 일본 같은 경우도 편의점 본사가 들어주고 있어요. 언제든지 저희는 이런 부분에 간담회 할 준비도 돼 있고. 간담회에 함께한 아르바이트생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지 모른다며 걱정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으로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저는 수혜자니까 당연히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고용주들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고용하는 직원 수를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시켜서 노동 강도가 강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근무 환경이 열악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지금은 과연 최저임금 인상이 모두에게 좋은 것인지 살짝 걱정되는 바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버는 돈을 다 학원이나 이런 공부 쪽에 쓰는 것이라서 최저 시급이 올라가는 건 되게 좋은데 이제 근무 시간이나 이제 아니면 근무 강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감적으로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결국엔 같거나 미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장님들이 이제 일자리를 좀 더 줄인다던가 아니면은 경쟁률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은 저처럼 일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대해서 첫 단추를 낄 수 있는 그 시작부터 되게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다른 저랑 같은 처지의 학생들도 같은 걱정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을 지원하기 위한 3조 원 예산에 따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아까 우리 두 젊은 그 청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근무 시간을 줄인다든지 업무 강도를 높인다든지 그런 뭐 물론 생산성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 해고하거나 이런 일 없이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돼서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되게 하기 위해서 전부 신청을 좀 해주시고 이 돈 좀 다 좀 그 정부 지원 좀 쓰시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 역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별 종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